기아차입니다. 체크 포인트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측면, 대손충당금이라는 부분, 1조 2천억이라는 부분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3, 4분기가 플러스권 수익을 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요. 이런 부분은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.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도 현대차는 좀 감소했지만 기아차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이런 판매량 회복과 더불어 가지고 전 지역의 ASP,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이고, 10월달 자동차 판매량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보면은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신차 출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제품 믹스가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영업 이익 자체가 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기아차의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.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.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, 대산 NCC가 재가동이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,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지만 무난하게 예상치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, 이러한 부분은 에틸렌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고, 이 에틸렌 가격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또 내년 1, 4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도 있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, 현재 ABS 스프레드도 최대치로 좀 회복이 좀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,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실적 기대를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. 게다가 요즘 뭐 일회용품 사용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PE와 PP 수요 증가가 전개되면서 제품 스프레드 역시 견조하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 이어져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업주권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종목,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제철입니다. 3분기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고요. 그러나 워낙 요즘 뭐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찍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. 게다가 이제 전기로 사업이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실질적인 부진이 보였지만, 고로 사업은 판가와 원가 스프레드 악화에도 의미 있는 수익을 좀 내면서 개선에 대한 여지를 좀 보여줬다. 그리고 요즘 뭐 중국과 호주 간의 계속적인 그 무역 싸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, 철강 가격 자체가 지금 그 하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톤당 130에서 지금 110달러, 그리고 내년에는 9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실적 개선의 속도를 좀 붙여줄 가능성이 크다. 게다가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소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데, 모회사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소 사업으로 인해서 정책 기대감도 좀 높은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상 키워드린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